아이오닉 5 차량이 입고되었는데 이 차량 루프 스킨 시공을 위해서 입고되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보시면은 루프 몰딩을 탈거를 했고요. 이제 루프 스킨 시공을 할 건데 이쪽에 보시면 샤크 안테나 자리가 있죠. 샤크 안테나도 지금 탈거를 한 상황입니다. 시공한 후에 차량의 이런 전체적인 스포티함과 그 다음에 차량의 다운포스 그 다음에 뭔가 좀 더 묵직한 이런 느낌을 줘요. 그래서 얘는 뭐 다른 무슨 기능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냥 차량의 외관 드레스업 효과의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루프 스킨 시공입니다. 자, 바로 시공할게요. 자, 루프 스킨 시공도 필름 시공이다 보니까 필름 안에 먼지 하나 없이 시공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그러냐면 아주 작은 먼지 하나만 들어가도 정말 크게 티가 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깨끗하게 헹구는 작업, 이게 매우 중요해요. 아, 필름이 바로 달라붙지 않게끔 인스톨케를 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 지금 필름을 최대한 빨리 붙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필름을 팽팽히 당겨놨기 때문에 이 밀기 전에 필름이 먼저 딱 달라붙어 버리면 자국이 나요. 이 타폴리에 필름을 시공하는 곳이 많이 없는 이유가 이거예요. 이 필름을 시급하는 곳이 많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시공이 까다롭다는 건데요. 시공이 까다로운 대신에 제대로만 시공하면 진짜 유리 저리 가랍니다. 이거는 아, 필름이 지금 다 올려졌고요. 물기를 한번 닦고 나서 필름 표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비춰지는 게 보이시죠? 예, 완전 거울입니다, 거울. 아이오닉 5 이 차량이 지금 인기가 매우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차량을 구입하실 거면은 파노라마 선루프 옵션을 굳이 비싸게 넣지 마시고 이렇게 타폴리에 시공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 필름의 수명은 약 12년, 시공 비용은 지금 이 차량 35만 원이에요. 승용차하고 거의 비슷한 필름이 들어가거든요. 비싸게 파노라마 넣지 마시고 이렇게 시공하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전체적인 차량이 지금 헤드라이트 쪽이나 카메라 있는 쪽 전부 다 지금 검은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휠도 검은색깔, 옆유리, 루프까지 검은색, 이렇게 지금 검정색 유광으로 해가지고 흰색과 또 조합을 이루기 때문에 정말 또 디자인이 더 예뻐지는 것 같습니다. 루프 스킨 마감하는 거 보시면 이쪽 루프 몰딩 쪽으로 필름을 전부 다 안쪽으로 말아 넣었고 고무 몰딩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몰딩 안쪽으로 필름을 다 넣어 가지고 깔끔하게 마무리를 할 거고요.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필름을 좀 여유 있게 커팅해서 다 안으로 말아 넣어서 마무리를 할 겁니다. 필름이 좀 길기 때문에 필이 없는 만큼 커팅을 해주면 되고요. 필름을 일부러 길게 자르는 이유는 뭐냐면 필름을 팽팽하게 당겨야 되기 때문에 잡을 수 있을 만큼 여유를 주고 하는 거예요. 이 안쪽으로 필름을 말아 넣는 걸 한번 보여드리면요, 일단 칼날을 많이 빼시면 안 돼요. 이 안에 있는 이 고무를 잘라버리기 때문에 간혹 이 고무 잘려갖고 오는 차들도 있어요. 이 칼날을 넣어서 유리 끝에다가 놓고 쉐이빙을 치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유리에 기대가지고 쭉 잘라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히 유리 끝에서 필름이 딱 잘린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딱 정확하게 유리에 놓고 쉐이빙을 치는 거예요. 절대 칼날을 많이 빼시면 안 됩니다. 고무를 자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필요 없는 부위는 이제 뺐고요. 고무 안쪽으로 넣고 앞에서 길을 터주면서 뒷부분에서 필름을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고무를 이렇게 뒤에서 제껴주는 모습이고요. 여기 이제 그 다음 뒤에 따라가면서 같이 동시에 필름을 안쪽으로 눌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지금 지나온 자리를 보세요. 고무 안쪽으로 필름이 다 들어간 걸 보이시죠? 이거 할 때 좀 주의할 게 뭐냐면 인스톨겔이 많이 차 있지 않은지 한번 꼭 확인하셔야 돼요. 마지막은 딱 눌러서 끝. 이렇게 하면은 마감이 끝납니다. 정말 쉽죠? 샤크 안테나는 다시 원래 자리에 그대로 넣어주고요. 안쪽에서 볼트로 쪼아서 조립하면은 끝납니다.
루프 스킨 시공이 끝난 아이오닉 5의 이 외관 모습입니다. 보시면은 루프 시공하기 전하고 후하고 확실히 좀 더 다운포스, 그 다음에 스포티함, 이런 묵직함까지 같이 해서 루프 스킨의 이런 외관 드레스업은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하실 때 건식 필름 뭐 15, 20만원짜리 싼 거 하지 마시고요. 수명 12년에 유리와 흡사한 이 필름으로 시공하시면은요, 오랫동안 사용하시면서 전혀 스트레스가 없으실 거예요. 자, 1688-2526은 무료전화입니다. 여기 전화하셔가지고 문의상담 예약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루프 스킨은 타폴리에가 정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아이오닉5 루프 스킨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